신광국민 대학 전에 서울과 평창 각각 2018년간의 국정관이 모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국민들의 염원인 일인 만큼 2018년도에는 반드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키워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2018년에 합창단들이 음악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을 여러분과 함께 얻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비록 한자리에 있진 않아도 우리의 영원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한 마음으로 같이 기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평창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.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늘 도전하는 마음으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2018년에는 꼭 평창에서 뛰고 싶습니다.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고요.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선수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소녀시대 부대입니다.